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오늘 12월 11일 월요일인데요. 신라진의 경우엔 오전장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마이너스 4% 이상 빠진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라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 신라진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신라진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은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는 구간이 어디죠? 바로 지난 고가 자리의 최상단 구간 7,000원 부근에 30% 이상의 물량이 포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가 확대된 종목에서 물량이 포진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악성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 바로 7,000원 부근, 지난 고점 부근의 최상단 부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연출된 종목의 경우에는 고가 부근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이 그만큼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도 지난 고가 부근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로 인해서 이 반등 흐름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진이 앞으로 급격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오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으로 연결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했죠?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아니라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상승 추세로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전부 다 소화하면서 급격한 시세 분출 자리에 나오려면 정말 강력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어야겠죠. 지금 신라전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는 팩400밖에 없습니다. 지금 팩400의 임상 결과가 다음 달인 2월 달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이상까지 성공한 모습이죠. 앞으로 팩400 3상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현 위치에 남아있어요. 저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과거에 오너 리스크가 있었든 없었든 현 위치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만 다시 살아나면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하면서 지난 폭락 흐름의 절반값인 12,000원 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대감은 팩400이라는 트리거가 확실하게 작용이 돼야 되겠죠. 3상 결과에 대한 이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야지만 신라진의 경우엔 12,000원까지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요. 신라진의 경우엔 이번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자, 이러한 자리를 삼각수렴 자리라고 합니다. 물론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러한 자리는 삼각수렴 자리가 맞아요. 자, 이러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지지 구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 상승 추세의 절반값에서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확보돼야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라진의 경우엔 오늘과 같이 5,700원 부근을 견고하게 지켜줘야 앞으로 3차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신라진의 경우엔 팩400이라는 재료로 이 명백한 트리거로 12,000원까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다음 달 2월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때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5파가 나올 텐데 지금 신라진의 경우엔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2파 자리, 1차 파동 이후에 2파의 눌림목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 3차 파동 자리가 앞으로 나오려면 5,700원 부근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 점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난 고점에서 신라진 물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어요? 이미 대응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1월 24일날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신라젠 4,300원 이하에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하시고 지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재진입하라고 이렇게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렸어요. 자, 4,300원 이하면 어디예요? 이번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기 최저점 구간 4,000원 바로 아래 가격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렸다는 겁니다.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연출되기 전에 이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매집을 끝내 드려서 비중 추가를 통해서 고점에 물린 분들은 평단가를 낮춰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4,300원 이하에서 매집시켜드린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고점에서 물렸는데 상승 초기 국면 자리 현 위치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12,000원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만약 중간에 흐름이 꺾여버리면 이 반등 흐름에서 수익으로 못 빠져나오고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현 상승 초기 국면까지 시세가 폭락한 자리에서 팩사백이라는 명확한 재료가 앞으로의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끈다면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 눌림목 자리 무조건 비중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셔야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위치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집중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앞으로 신라젠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못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6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신라젠 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 눌림목 위치에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알려드려서 매집 끝내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 12,000원까지 올라오는 이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는 신라젠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매도가까지 최고점 자리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6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11월 23일날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신라젠 여러분들이 9,000원에 물렸든 12,000원에 물렸든 지난 신저가 부근에서 정확하게 비중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놓은 다음 지난 상승 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 여태까지 보고 있던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지난 최저점 부근에 매집을 놓쳤어도 현 상승 초기 금면 자리의 눌림목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신라젠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서 수익으로 마감하라고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그러면 그냥 무료로 신라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신라젠 앞으로 상승 초기 금면 자리의 눌림목 위치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팩사백이라는 항암 재료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연출될 때는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의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답장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9676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신라젠 12,000원까지 올라오고 12,000원까지 올라온 자리에서 아직도 손실 중이다. 난 지난 고점에서 물렸는데 지난 최저점 구간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해서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발 후회할 짓 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6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신라젠의 정확한 매매 타점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6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신라젠 앞으로의 반등 위치 앞으로의 상승 국면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이라고 적어서 010-469-9676 위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신라젠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까지 잡아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자 이 텔레그램 방의 경우에도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열어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구독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신라진의 매매 타점은 이렇게 문자로 답장해드리고 텔레그램방까지 입장시켜드려서 매일같이 5% 이상의 수익 복리로 쌓아 나갈 수 있게끔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의 경우에도 바로 어제 두산로보틱스 이 종목 하나로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신라진의 수익뿐만 아니라 메리트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6 위에 번호 나와있죠? 자 신라젠의 매매 타점은 구독 신라젠의 매매 타점과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은 구독텔 이렇게 적어서 지금 당장 자유롭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9676 위 번호로 지금 당장 구독 혹은 구독텔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신라젠 앞으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 소화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한다고 혼자서 끙끙거려봤자 앞으로 12,000원까지 올라오는 이 상승 추세의 눌림목 구간에서 세력에게 물량을 뺏길 수 있다는 점 제발 좀 인지하시고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신라젠의 매매 타점과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구독 혹은 구독텔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낸 다음 신라젠 지금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하시고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앞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구독 혹은 구독텔 자유롭게 적어서 010-469-9671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